시민 모두가 따뜻한 설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관내 노인 및 장애인 시설 등 총 32개소에 소외계층 위문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일 이서구 시장은 진접읍 소재 장애인 생활시설인 신혜원과 새롬의 집, 그리고 한국농아인연합회 남양주시 지부를 찾아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는데요. 이번 위문 방문을 통해 남양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길 바라며 이웃사랑 실천에 많은 시민들도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